자, 3번 봐볼게. 이것도 주제, 단어, 답이 뭔가 하는 건데, 답은, 자, 하나, 둘. 요게 답이 뭔가. 저 답이 뭔가, 왜 그런가. 그치? 그 다음에 해석 문제는 숙지를 하고. 자, 보면. 경험들인데, 이제 이건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나, anxiety는 불안, 걱정, 초조, 뭐 이런 거지. 불안, 걱정, 초조. 자, 이것들 정리해보세요. 그랬어. 자, 정리해보면. anger 하면은 angry, anger. 그러지. 이건 분노. 그지? 그 다음에 또 사람 기분 나타내는 게 뭐 있어? sad. 뭐, sadness 하면 슬픔이지. 또, 뭐 happiness, joy 이런 거 즐거움이지. 그 다음에 저기 나온 것처럼 anxious에서 anxiety 있고 불안, 초조함.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비슷한 것으로 nervousness 있지. nervousness 이것도 불안, 초조함이야. 그 다음에 anticipation 있어. 기대감 이란 말이야. 자, 이게 분노, 슬픔, 기쁨, 걱정, 초조, 이거 초조함, 요거는 기대감, 이런 말이야. 자, 저거 정리해 보세요. 6번. 요 기분들, 나타내는 말들. 형용사형은 그냥 불러줄게. angry, sad, joyful, anxious, nervous, anticipating. 자, 이런 우울증, 걱정, 분노 같은 경험들, 걱정, 초조함 같은 경험들은, 자,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기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도 되네. originate from 이렇게 쓸 수 있어. result from 쓸까 in을 쓸까? 그렇지. 이것도 뭐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써도 뒤에 거에 뒤에서 기원한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서 기원한다는데 환경에 뿌리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건 대명사 뭘 가르켜? 대형. 뭘 가르켜 저기서? experience 경험들. 자, 이런 거는 그 뿌리가인데 요 그가 누굴 가르켜? experiences잖아. 그럼 뭐겠어? there 이렇게 되겠지. 저게 복수니까 이것도 there 복수 써야지. 그지? 자, 이런 이런 우울증 같은 거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지. 우리의 생물학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은 환경 때문에도 오고 우리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도 온다 그랬지. 뭐에 따르면 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에 따르면 그렇겠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을 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으면 오는 거네. 그래, 많은 우리 조상들은. 자, 이거 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인데 여기까지 끊기네. 뭘 쓸까? 자, 이거 뭘 쓸까? 자, 요거 7번 답이 뭔지 설명. 자, 둘 다 뭐 하는 동안인데 품사가 다르네.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그지? 뒤에 문장이야? 아니네. 명사나 동명사네? 그러면은 전치사 써야겠지. 그래서 cave dwelling times는 cave에 살던 시기지? 거주하다야. 동굴에 거주했던 시기 동안에는 during이 들어가겠지. 조상이 주어야 조상들은 chose, 골랐다. choose to 동사를 쓰지? 뭐 하기로 하다 하면은 choose to 동사를 써. 자, 뭐 하기로 했냐면은 뒤에 걸 보니까 they could seem some distance from home. 살기로 선택했는데, 자, 이것도 답이 뭔지 설명. 이것도 아주 어려운데, 그들이 좀 거리를, 좀 일부 거리를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이렇게 되겠지? 해석해 보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살다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빼볼까. 자, live 살다. 어디에 살다 하면은 뭐 live
in 쓸 수도 있고 아니면 live at 쓸 수도 있고 뭐 the house냐 the place냐에 따라서 다른데 쓰는 거야. 그러면은 뭐뭐한 집 하면은 which를 쓸 수도 있고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도 있어. 이제 잘 보라고. 요거는 관계 대명사지. 요거는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 뭐가 없어야 된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 관계 부사는 뒤에 뭐가 없는 거? 부사가 없는 거. 그지? 그럼 place를 뒤에다가 넣어보자.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넣었을 적에 요게 딱 들어가서 말이 되면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고 이걸 딱 들어갔는데 아 이게 전치사가 있어야 돼. 뒤에. 그럼 관계 부사를 쓰면 돼. 그리고 해석도 어디에 되느냐 아니면 주어 목적으로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시 이 선행사가 있는 거 가지고는 관계사라는 것만 알고 관계 대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얘를 딱 넣었더니 주어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서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돼. 뒤에는 주어 목적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딱 완벽하게 문장이 되면 관계 대명사. 근데 얘를 뒤에 쏙 넣었더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전치사까지 넣어줘야 돼. 뭐 in, at 이런 걸 뒤에다 써줘야지 맞아. 그럼 관계 부사를 쓰는 거고. 두 번째 해석상으로 얘는 이렇게 넣으면 주어로 해석되니까 뭐 예를 들어 place를 넣으면 place는 이렇게 주어로 되면은 관계 대명사. place를 이러면은 관계 대명사. 근데 이걸 집어넣었더니 그 장소에, 그 장소에서 이렇게 부사처럼 했을 때면 관계 부사를 쓰는 거야. 자, 그럼 the place를 이 문장에다 넣어볼 거야. They could see some distance from home이야. 여기다가 place라는 말, 여긴 생략된 거야. place라는 말 뒤에 넣으면 어디 들어가면 될까? 그들은 어디야 줘? 그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이 문장이 완벽하다는 말이지. 자, 이거 뭐야? 그들은 주어, 볼 수 있다, 목적어, 거리를 목적어, 참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췄지?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완벽해.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아니지. 그러면 관계부사를 넣어보자. 그 place를 뒤에 여기에 뭐라고 써? at the place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떤 뜻이 돼? 그들은 집에서 일부 거리를 볼 수 있다. 그 장소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장소에서 거기서 집에서부터의 일부 거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뭐 이게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는데 뒤에가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집에서 일부 거리를 볼 수 있는데 그 장소에서 이렇게 되네. 집에서 일부 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빼면 말이 안 되고 그 장소에서 두 가지 해석상으로도 에서 되고 전치사도 들어가줘야지 맞고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the place가 있어 없어 저 문장에? 없지. 어떤 경우에 생략되냐면 the place where 다음에는 the place를 생략해도 되고 where를 생략해도 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여기다가 바꿔서 the place 대신 아 where 대신 여기다가 the place 이렇게 써놨어. 된다 안 된다? 된다. the place 다음에 괄호 쳐놓고 여기에 which 들어가게 where 들어가게 물어봤어. 답은 뭐다? where라니까. 여기 the place where 답이라니까. where 그렇지? 그래서 이거 선행사지. 이게 선행사인데 뒤에 들어가면 아까 보다시피 주어 목적어 다 갖췄잖아. 그러면 이걸 뒤로 빼면은 부사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부사 자리밖에는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관계 부사밖에 안 된다고.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 이해돼? 이게 잘 안 가는데. 아니 근데 일단 관계사가요. 선행사가 없다네요. 근데 왜 블레이즈는 선행사죠? 생략한 거. 그러니까 자, 생략과 관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이게 선행사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가 있어. 이렇게 꾸며줘. 이 선행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왜냐면 여기 꾸며주는 선행사가 뭔지 간에 그 말은 꼭 들어가야 되잖아. 생각해버리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못해. 자, 그런데 관계 부사야. 이 앞에 선행사가 있다. 이거 꾸며준다. 그러면 이 선행사가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딱 몇 가지? 네 가지만. 네 가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관계 부사가 몇 가지야?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잖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딱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뻔한 거 있잖아. 뭐뭐한 곳하는 뭐겠어? The place. 이것만 생략할 수 있고. 또. 아, 이거 바뀌었다. 이거 이렇게다. 이거 이렇게 했네. 그럼 뭐 when이니까 뭐뭐한 때에서 the time만 생략할 수 있어. 이거 뭐뭐한 방법 the way만. 그때는 way must다. 둘 중에 하나 꼭 생략해야 되지. 이거는 뭐뭐한 이유니까 뭐야 the reason. 그래서 이 네 가지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the reason why, the way, how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살려놓을 때 얘 뒤에 걸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중에 하나 생각해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알아먹으니까 그런 거야. 다른 선행사는 생각하면 안 돼. 이 양쪽에 이거든 이거든 둘 다는 생각 못하지만 하나는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생략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 얘가 뒤에 부사로 되니까 외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살았다는 거야. 그들은 did this. 이것을 했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 9번. 뭘 했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살았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왜? 그들은 할 수 있길 필요했다는 거야. spot은 위치를 파악하다. 이렇게 어떤 걸 발견하다 이런 말이야. 파악하다 발견하다. if는 뭐뭐인지 아니겠지. 그들의 적이 approach 다가오고 있는지 안 다가오고 있는지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다. 보다 포착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지. 자, to가 나왔어. 중요하겠지. 여기도 to 그리고 여기도 to 이렇게 쓰는 거야. 연결되는 거지. 뒤에 것 할 뿐만 아니라 앞에 것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be able to, be able to. 이것도 보죠. 사슴 같은 게 근처에 음식 먹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10번.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살았다. 이유는 적과 이런 동물들, 먹을 음식거리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이거 앞에 거 이거 하나 나온 거 안 했구나. 아까 그제 뭔지도 모르지. 자, 그들의 대여가 있는데 또 대여가 또 있어? 이게 19-3인가? Their need to be able to defend and feed themselves was important. Their need to be able to. 자, their, 그들의 필요. To be able to.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은 defend and feed themselves. Defend. 방어하고 and feed 먹여주다지. 자신들을 먹여주는 거지. 저 주어랑 똑같잖아. 그래서 themselves 이렇게 된 거야. 그들 자신을 방어하고 먹여줄 필요가 있는 것은 was more important 더 중요했다지. was 어디 가셨어? was more important니까 더 중요했다. than 나와야 되겠네. than 뭐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nything else. anything else 하면은 남는 거 있나?
anything else. 두 센스가 남아 있네. 두 센스가 어디 갔냐? To their senses of well-being이네. 중요했다. 중요했다. Then anything else to their senses of well-being. 센스라는 것은 이제 감각 이런 말. 여기서는 to their senses of well-being이라는 게 안녕, 평안, 복지 이런 말이야. 생존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살고 있는 생존의 그런 감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는 거지. To their sense of 어디 갔어? 아, of well-being 이랬네. 여기는 senses로 돼 있는 것 같은데 sense야 sense. 아, sense로 보니까. 자, 다시 their need 필요 to be able to defend and feed themselves. Defend and feed themselves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their sense of well-being.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다시. Their need to be able to defend and feed themselves. 보호하고 먹여주는 것은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o their sense of well-being. Was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their sense of well-being. 그들의 안녕 복지에 있어서. 이렇게. To their sense of well-being. Anything else. To their sense of. 어? 뭐 글쎄. 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가. 자신 없는 건 빼고. 8시까지 시간 줄게. So, 그래서 if they couldn't see way off to the distance or if their ability to hunt food was inhibited. 만약에 그들이 자, 다 볼 수 있어서 방어가 돼야 되는데 couldn't see way off to the 자, 먼 거리까지 볼 수 없다면 이 말이야. 저 멀리 거리까지 couldn't see 볼 수 없다면 way off는 떨어진 거지. 저 멀리 떨어진 것까지 볼 수 없다면 or 그들의 능력인데 음식을 사냥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inhibit은 방해하다지. 그래서 방해받는다면 수동태지. 그럼 당연히 얘네들 어떻게 했다? 이사를 한 거야 다른 장소들로. 자, 요거는 뭔지 설명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장소 이렇게 되지. 자, 꾸며주는 선행사지. 뒤로 넣어봐. 주어에 쏙 들어가네? 꾸며주지. 그럼 이걸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이런 말이지. 자, 하지만, 왜 하지만이 들어가는 생각해봐. 이것이, 자, 이제 이것이 뭔지를 찾아내야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하기에. 그럼 이것은 뭐겠어? 이사 가는 거지. 안 된다면 그 환경에 sometimes 그 환경에 여기서 그 환경은 뭐야? 새로 아니 못 한다면인데. 아, 그럼 원래 아 진짜 잘 보이지도 않고 언제 늑대가 쳐들어올지 뭐 이런 모르는 곳에 적응하는 것은 이랬겠지. 적응하는 것은 존나 짜증났다 이랬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적응하는 건 뭐야? 외운 게 적응하다가 adapt가 적응하다고,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한 것은 완전 어려웠고, 그리고 뭐야, 내부적으로 싸움. 야, 지금 늑대 올지도 몰라, 빨리 나가봐 하면서 막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에서 싸움이 나는 게 전체 가족들이
die out, 죽게끔 만들었다 하는 거지. 됐어. 요까지는 요건 다 했지? 네. 자, 요거고 아까 그 2번의 거를 못 맞췄어. 그래서 2번의 거를 잠깐 볼게 다시. 자, 2번의 맨 위에 거를 못 맞췄어. 맞지? 안 해줬지? 안 했죠. 자, 그럼 아까 이 반전에 대한 거 2번을 맞춰볼게. 2번은 retroflexion is the unconsciousness act of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against oneself. 이거는 is the unconscious act,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면은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against oneself.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려놓는 거래. turning back, 자신에게 불리하게 뭐 돌린다? 반대로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turning sharply back. turning back인데 sharply 중간에 넣었어. sharply 어디 갔어? turning back인데 turning sharply back against oneself.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놓는 것이다. Rather than against someone or something이네. Rather than이니까 뒤에 것보다는 이제 rather than someone or something. So not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의 against 먼저 써야 되는데 rather than against someone or something 써야 되지.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불리하게 놓는 것이다. Someone or something. 썸띵이 두 개나 된다. 아, turning something 할 적에 아까 안 썼나?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이렇게 해보나.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rather than against someone or something. 자, 다시 하면 이렇게 돼. 반전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위인데 자, turning back 이제 뭐 돌려놓는 거야. Something이야? Someone이야? 남는 게? Something.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뭔가를 반전시켜 놓는 거다. Against 뭐 누구에 대해서? Oneself. 자신에 대해서. Rather than someone or something. Someone or something.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다 썼지? Someone or something. 한 번 더 하면은 act of turning something sharply back against oneself rather than someone or something in the environment.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f는 맨 앞에다가 쓰면 돼. of를 맨 앞에 act of turning 이렇게 가면 돼.